평화롭던 한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옷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몇 날이나 그러고 싶어가네. 집에 이 동네 사는 아줌마들이 우와 되면 나가려고 안 해. 퇴근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내 딸.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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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랑 계산을 하세요. 여자 혼자만 양산을 쓰고 걸어가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한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소윤 씨. 39,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아, 유해하는 건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서울 한번 여행 못 가보고 진짜 직장하고 집배기 모르고 차비를 아꼈더라고요. 버스 차비를.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가슴이 진짜. 그는 대체 왜 소윤 씨를 살해한 걸까요? 아니 그럼 범인이 사건 당일 계속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두 사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날 그가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 윤리입니다.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네, 지금 여동생이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알바 다니고 있는 쪽에 5시에 퇴근하고 나갔대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문자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동생이 성함은? 김소윤이요. 제발 사실이 아니길. 아직도 가족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딸의 소식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10시 한 30분 정도 됐더라고. 야, 서윤이 안 왔나 하니까 안 왔다고 그래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시간까지 안 올 리가 아닌데.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딸. 사장님도 아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 아 이건 뭐가 이상합니다 해가지고 뙤약볕이 내리쬐던 날 소윤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시간 30분을 아, 늘 걸어서 퇴근했다고요? 네 그런 모양이네요. 공항은 저 오일장 근처기 때문에 유명 맛집들도 많고 한 동네거든요. 편의점이거든요. 그녀가 쉬지 않고 9개월 동안 매일 일했다는 편의점. 여기 소윤이 남아 씨 그거예요. 코로나19로 생계가 끊긴 아버지를 도와드리려 열심히 일한 소윤 씨. 사장님은 소윤 씨를 바르고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성실했죠. 코로나 큰 인증을 해가지고 폐기 되는 거 갖고 와라 갖고 와요. 그런 적도 있어요. 별다른 뭐 전혀 그들을 계속했는데 나는 근데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한 소윤 씨는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한밭에 저 길 있는 데를 왼쪽으로 해가지고 오일장 방향으로 걸어가던 소윤 씨. 아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식당을 들렸나 봐요. 네. 혹시 기억하세요? 어. 저녁 시간 5,5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으로 출출한 허기를 채웠습니다. 동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저쪽에서 지나온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쪽으로 하고 공항 활주로로 이렇게 하고 오겠지만 올 시장에서 들려서 국수를 먹고 걸어오니까 이쪽으로 걸어온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퇴근을 한 뒤 조금 떨어진 오일장 방향으로 향한 소윤 씨. 칼국수 집에서 나온 뒤 오일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늘 가던 해안도로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우리는 취재 도중 CCTV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CCTV 있어요.
복권 당일 CCTV인가요 이게? 찍혔네요. 어. 베이지색 원피스에 양산을 든 소윤 씨가 걸어갑니다. 오일장을 지나 근처 농로를 따라 걸어가던 그때. 아, 지금 뭔가 멈칫한 것 같은데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잖아요. 잠시만, 뒤에 이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남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소윤 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콩밭. 부서진 양산과 소지품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 참. 사람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 난 물체가 보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신고한 거지. 우리를 지금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다니지를 못하고 있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소윤 씨를 살해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남자. 아니 대체 왜 이런 지금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의자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다고요? 민족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가요? 감사합니다. 사례를 내놓고 죄송하다고 지금. 아, 유족분들 가슴이 정말 찢어지겠네요. 지금 뭐 범행 대상을.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범행 동기가 생활고라는 것은 좀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져간 돈은 단 만 원. 네? 만 원? 아니. 그는 정말 돈 만 원 때문에 여자를 살해한 것일까요? 아, 아니 만 원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유족들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고요? 네, 현재 국민청원의 동의는 15만 명이 넘어서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돈 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감형받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도 이상의 어떤 위협을 느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돈 만 원에 솔직히 돈 내려가면 아이 가방채 갖고 가라 이렇게 던졌을 건데 엄청나게 반항을 했다고 그래요. 걔가 강도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여자가 지나가니까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 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 강도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는 겁에 질린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어떻게 하루 찔렸다는 건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군데, 이게 한 군데, 한 군데 총 6개 자창이 있었어요. 직사예요. 사건을 살펴본 전문가는 범행 동기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 멈추잖아요.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쭉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느낌이 와고 싶어서 조금 빨리 가는데 그래서 이 공격자도 그걸 간파하고 푹 쫓아간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그냥 강도만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밑에 있는 쓰러진 사람을 네 회 정도 찔러서 죽일 정도는 아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제압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건 살인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게다가 3일 전부터 탑차를 끌고 다니며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한 피의자. 아니 그럼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여자를 발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다음에 쫓아간 거 아니에요?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서 살해를 했다. 뭔가 계획적인 것 같긴 한데요. 5시간 후 00 17분경 그때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이유는 시신을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 옮기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거기는 휴대폰하고 또 신용카드 가져갑니다. 아니 범행 장소에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여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뒤 편의점에 들러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야식거리를 잔뜩 싼 피의자. 꼭
디저트, 그 다음에 육포, 비엔 딸기우유, 예. 51,100원, 치즈 라볶이, 콜라, 닭다리, 닭똥집, 이거 합계가 18,400원. 그리고 태연이 구입한 음식들을 먹어 치웁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르고 야식을 먹었다고요?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음 봐요. 아니, 지금 이게 좌우명인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아유, 진짜 황당하네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그는 1톤 탑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까지 택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피의자. 그런데 월급받고 다음날부터 아예 잠수를 타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 월급받고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택배 일을 시작했다는 남자. 하지만 직장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석 달치 월급을 받은 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답니다. 우리는 그가 일을 했다는 곳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개월 전에 그만뒀거든요. 지금 9월 달이나 한 7월 달 정도 그만뒀어요. 한 7월쯤에? 그만둔 지 좀 됐어. 올해 한 두 달 됐어요. 그리고 한 3개월? 그 대리점님 같은 직원끼리 서로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혼자 또 외톨이 같이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일을 그만둔 뒤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탑차에서 생활했다는 피의자. 피의자에게는 감춰진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성 BJ에게 선물, 뭐 후원. 여성 BJ에게 선물한 건 맞아요. 여성 BJ요? 여성 BJ가 등장하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수천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후원했다는 남자. 심지어 한 여성 BJ와는 직접 만남을 갖고 선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피의자. 그 인터넷에 계속 그 여자 가슴 보고 뭐 보려고 그 돈에 다 탕진을 하고 활부금을 못 내니까 차업이 들어오고 뭐고 해서 지급정지되었고 돈을 못 찾게 되니까 피의자는 어쩌다 여성 BJ가 등장하는 인터넷 방송에 빠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후원금에 따라서 이런 미션들을 걸어놓고 네 이걸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수익의 방법입니다. 수익 방법. 스물다섯 개를 쓰면은 뭐 김덕배님 25개 감사합니다 내 거 해 뭐 이런 애교를 부린다든지 반대로 뭐 300개 이러면 춤 춰주고 네 486개 클럽 댄스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사이버머니가 연달아 팡팡 터지네요 지금. 네. 200개 선물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미션이죠, 미션. 이렇게 더 수위 높은 걸 보여주겠다. 후원하시면은 역행 분들한테 돈을 쓰시는 분들을 뭐 대표적으로 뭐 호구, 그걸 뭐 셔틀, 좋게 표현하면은 뭐 회장님, 큰손, 열혈,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좀 표현합니다. 자기가 혼자 팬심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략 또 BJ들은 그걸 알아요, 솔직히. 자기한테 매달리고, 이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이용해 먹는 느낌이 그런 게 실제로 비일비재하고. BJ의 환심을 얻기 위해 거액의 돈을 쓴다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왜 수천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후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렵게 일명 큰손이라는 열혈 팬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게 어느 정도? 아니, 한 5억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6억 7억. 네? 네? 7억? 6억 7억을 네, BJ 그냥 대우 받는 거죠. 대우 현실에서 대우 받는 것처럼 현실에서 대우 못 받으니까 가상세계에서 대우를 받는 거죠. 뭐 BJ 우리 회장님 오셨냐 일어나서 막 90도 인사해주고 막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큰손. 큰손 저 사람이 지금 뭐 쏘니까 춤추네요, 섹시 댄스. 그곳에선 현실과 달리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 하지만 큰손이라고 한 10명이 큰손이다라고 소문 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8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냥 공돌인데 공돌에서 야간 뛰고 뭐하고 해서 그냥 한 3, 400만 원 받아갖고
그걸 인터넷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내가 다 후원해서 내가 큰 눈치를 보이다가 뒤치고 그리고 패러망치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큰손 행사를 했던 피의자는 빚더미에 앉은 무직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생활고라 너는 결국 BJ한테 후원하느라고 수천만 원을 탕진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피의자는 왜 퇴근길 여성을 노린 걸까요? 여성 BJ가 내가 좀 돈을 바쳐가면서 관심을 갈구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나를 버리고 그런 상황, 그러므로서 돈도 떨어진 상태. 대단히 여성에 대한 분노가 존재했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머리에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떤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형태에서 지나가는 여성, 그것도 이제 힘이 약해 보이는 여성을 그걸 대체물로 생각해서 이 갑작스런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맥락은 연결이 된다는. 취재가 시작되고 제작진과의 만남을 자청한 열혈팬. 고시원에 살며 배달일을 한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이버머니 때문에 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이분은 후원을 많이 하셔서 회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회장이네요. 대략 쓰신 돈이 얼마나 될까요? 2012년도부터 전 시작했고 4억에서 한 5억 될 거예요. 오늘 쏘게 되는 심리가 그 BJ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내가 웃으면 웃으니까 기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게다가 돈이 있다면 일부 BJ와의 만남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이버머니를 많이 후원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은 있고 생활고는 휘둘리고 이게 근데 중독일 것 같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피의자와 처지가 비슷하다는 열혈팬은 여성 BJ에게 빠져 빚을 진 남자들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너무나 그냥 오늘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만나서 소주를 먹을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돌파구인 거죠. 인지는 되는데 그 돌파구를 대체할 거를 찾지 못했으니까. 피의자한테 사심은 있고 빚은 안 받아주고 혼자 답답해 미치겠고 빚은 시달리고 죽을 것 같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BJ에게 지금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과 허탈감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BJ한테 돈을 탕진하고 그건 뭐 그냥 그렇다고 쳐요. 예, 치고. 근데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그 땡볕에도 네. 양산 쓰고 한 시간 반씩 걸어 다니고 너무 착실하고 알뜰한 사람인데 왜 애꿎은 그 소윤 씨가 살인을 당해야 되냐고요. 네. 저 문을 열고 금방이라도 딸이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끼다가 세상을 떠난 딸. 그렇게 알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도 되게 검소하잖아요, 보니까. 하나도 처음 먹고 왔고 하나도 안 먹고. 안 먹고 덜 쓰고 돈까지 버느라 혼기를 놓쳤다는 딸. 하나도 없어요, 비싼 거 다 이거 그냥 이런 나이론 같은 거 이런 거 밖에. 그렇게 했던 살던 딸인데 진짜 내가 어떻게 될 줄이야. 게다가 미래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등 7개의 자격증까지 취득해놨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 정말로. 퇴근 시간에 가끔 걸어서 온다고 그래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거든요. 차비를 아꼈더라고요. 버스 차비를. 버스 타 해도 엄마 버스 왕복 차비 하면 거의 20만 원이 걸리고 반 차비만 하면 9만 원에서 10만 원도 다 안 차. 그냥 그것도 얼마나 큰 전략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할 것을 이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라고만 했다고 내가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가는 날, 자식을 먼저 보는 엄마는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거 우리 소윤이 제일 좋아했던 과자예요. 자식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가난, 아끼며 살아가라 했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유 참. 세윤아, 아빠가 너무 사랑하게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한이 맺혔다.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딸. 그곳에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 잘못했어, 소윤아. 소윤아. 소윤아, 소윤아, 이게 아빠들한테 해서 나 사랑합니다. 소윤아, 소윤아, 잘 살아.